1350만 우리 경기 도민에게 절망에서 희망을 주실 65만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당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올해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총선 필승입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총선 필승! 총선 필승! 총선 필승! 여러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경자년 새해 우리만이 아닌 우리 도민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우리는 희망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써있는 책임과 혁신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낼 수 있죠? 네. 저는 책임과 혁신 말고 두 개를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가 문재인 정부 폭정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실망한다고 해서 저절로 그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더 겸손하게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반성하고 참여하면서 우리가 보다 겸손하게 바로 우리 실망한 분노한 국민들을 우리가 보듬어드리고 그분들을 안아드려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단합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 절단할 계획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째도 단합, 둘째도 단합, 셋째도 단합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 모두 올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승리는 나만의 승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 누구만의 승리가 돼서도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자유한국당, 우리 대한민국 모두의 승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힘을 냅시다. 우리 중에 잘할 수 있는 사람 같이 빌어줘서 반드시 어디에서든 우리 자유한국당이 60개 당협 모두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경기도당이 60개 당협이 있는 우리 경기도에서 자유한국당이 되어 반드시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겸손과 화합, 그리고 책임과 혁신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4.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다시 이 자리에서 정말 멋진 축배와 감동의 눈물을 서로 닦아주는 그 감격의 순간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면서 저의 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